처음부터 웬 사람을 짓이겨서 죽이고 있는 주인공. 그리곤 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대낮이지만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던 중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직 날이 밝은데 있을 수 없는 게 있다며 당황하는 주인공. 주인공은 주머니에서 십자가를 꺼내 들이밀고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줄행랑을 칩니다. 이윽고 해는 점점 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주인공. 그 후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도착한 곳은 친구가 있는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그리곤 처음으로 흡혈귀를 죽였다며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친구는 그런 남자를 위로하며 오랜만에 호화로운 식사를 합니다. 당분간만 버티면 누군가 자신들을 구하러 와줄 거라면서 말이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학생인 주인공은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이야기가 보도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마치 흡혈귀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부모님은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구급차가 자주 다니는 등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요. 주인공의 여자친구도 메디슨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다며 자신이 감염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죽을 수도 없다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는 주인공. 하지만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위로해 줍니다. 며칠 후 주인공은 친구와 낚시를 하며 흡혈귀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체가 사라지는 등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낚시를 하던 일행은 시간이 늦어지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로 왔지만 불 켜진 집이 한 집도 없다며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일행. 뭔가 찝찝하지만 주인공은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 들어온 주인공은 쓰러져 있는 부모님을 발견하고 이내 흡혈귀 같은 무언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가까스로 따돌리고 나오지만 집 밖에서도 괴물들이 쫓아오는데 친구와 형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주인공. 친구는 마을에 온통 흡혈귀와 죽은 사람뿐이라고 하면서 흡혈귀들이 바이러스를 가스 상태로 만들어서 일부러 퍼뜨린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은 흡혈귀들을 따돌리고 한숨 돌리는 일행. 친구는 어릴 때부터 비밀기지였던 동굴로 가서 숨자고 하는데 친구의 형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그곳은 둘만 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아까 물렸다면서 흡혈귀로 변하면 동생을 추적하게 될 거라며 말이죠. 며칠 후 동굴에 숨어 지내던 일행은 자신들을 쫓는 소리를 듣고 형이 정말로 흡혈귀로 변해 개까지 동원해 자신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일행은 흡혈귀 사냥을 나가는데 어쩐 일인지 대낮인데도 흡혈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는 흡혈귀가 빛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일행은 갈라져서 필요한 물자를 찾고 4시간 후에 만나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 소리. 소리가 들려온 곳에서 친구가 흡혈귀들에게 포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주인공은 울면서 아지트로 돌아갑니다. 하나 남은 친구도 곧 흡혈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겨우 도착한 아지트엔 이미 흡혈귀로 변해버린 여자친구가 있고 여길 어떻게 알아낸 거냐는 남자의 질문에 어릴 적 같이 자주 왔었다고 대답하는 여자. 남자는 단숨에 여자친구의 심장을 뚫어버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약해진 건지 그냥 가둬두겠다고 합니다. 돌려보내면 동료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며 말이죠. 남자는 흡혈귀가 되어버린 여자친구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옛날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풀어지는데 텅 빈 눈동자로 자신에게 접근해오는 여자친구를 보자 정신을 차리며 창을 겨누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생각이냐며 남자를 회유하려고 하지만 닥치지 않으면 찌를 거라고 하며 위협하는 남자.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졸음이 오고
자신이 잠든 사이 물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쫓아보려 합니다. 여자는 그렇게까지 불안하면 자신을 묶어놔도 좋다고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여자를 묶는 주인공. 한시름 놓은 남자는 무슨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묻는데 여자는 남자의 피를 빨고 싶어서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널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흡혈귀가 되면 스스로 죽겠다고 했던 그 여자친구가 말이죠.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곧 회복된다며 더 뛰어난 신인류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여자의 감언이설에 자칫하면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주인공. 여자는 남자가 넘어오지 않자 줄을 스스로 끊고 결국 남자를 물어버리는데요. 하루 뒤 창백한 얼굴에 흡혈귀가 되어 깨어나는 주인공. 흡혈귀가 되자 생각도 바뀐 건지 자신을 문 여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그 전까지 그렇게나 부정하던 흡혈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흡혈귀가 된 친구와 만나며 행복해 보이는 듯이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사실 진짜 인류는 다 죽고 흡혈귀로 변한 배드엔딩인데 말이죠. 이 작품은 소설 나는 전설이다를 후지코식으로 바꾼 후지코의 초기 작품으로 그 당시 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던 만화 클리셰를 과감하게 비틀었는데요. 후지코의 기발한 상상력과 과감한 시도를 볼 수 있는 작품이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